팬덤 4. 웃기는 TV. 안녕하세요. 웃기는 TV의 웃기입니다. 아, 여러분들 제 앞에 지금 드론계의 애플이죠. DJI에서 새로 출시한 팬텀 4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한플러스하고 멀컵의 도움으로 인해서 국내에서 최초로 제일 빨리 지금 언박싱을 하게 되었는데요. 과연 팬텀 4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들 지금부터 함께 퍼스트로 함께 보시죠. DJI 팬텀 4 모양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무게는 상당히 가볍습니다. 전자기에 비해서 한 100g 정도 무거워졌다고 하는데요. 배터리를 포함을 했다고 합니다. 배터리가 어디 있냐면요, 여기 지금 따로 들어가지 않고 여기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눌러서 빼는 겁니다. 비행시간이 20분에서 28분 정도로 연장이 됐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측면을 보시면 여기 메모리 카드하고 USB를 꼽는 데가 있습니다. 메모리는 16기가 클래스 10짜리가 들어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전면 센서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후면에는 바닥을 비추는 센서가 있는데 바닥의 지형을 인식을 해가지고요, 장애물도 피할 수가 있고요, 사람을 따라갈 수 있는 모션 트래킹 기능까지 추가가 됐다고 하는데요. 자, 그리고 여기 프로펠러 지금 부위를 한번 볼게요. 탈착이 되게 간단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탈착하는 걸 한번 볼게요. 꽂고 돌리면 끝나네요. 좋은데요. 네 개를 한번 더 달아보겠습니다. 자, 드론이 지금 날개를 지금 다 장착한 모습인데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전원 버튼은 여기 있습니다. 전원 버튼은 여기서 누르면요 전원이 들어오고요. 자, 컨트롤러는요, 지금 보시면 아이폰 6S 플러스인데요. 장착을 여기 딱 했더니 상당히 크기가 크죠. 아마 아이패드 미니나 태블릿 PC 같은 경우를 담는 게 더 좋겠는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를 제어할 수 있는 홀드가 여기 숨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스마트폰으로 장착을 하면 되는 겁니다. 컨트롤러 모양은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요. 컨트롤러 위에 상단을 보시면 USB를 연결하는 끼리 있고요. 양쪽 옆에는 쇼그 셔틀로 해서 돌릴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DJI 팬텀 4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상당히 한날만큼 가볍고 이 화이트 색깔로 일관성된 이 디자인이 상당히 고급스럽습니다. 역시 드론계의 애플이라고 하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비행을 한번 날려보고 싶을 텐데요. 이 비행 장면은요, 멀컵에서 릴레이 리뷰를 이어가기로 했으니까요, 비행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앱과 연동돼서 작동이 되는지를요, 여러분들 멀컵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웃기는 TV에서 팬텀 4 국내 최초 언박싱 리뷰를 한번 해봤고요. 여러분들 드론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요, 이 영상 보시고 팬텀 4를 살까 말까 여러분들 알아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웃기는 TV였고요. 여러분들 구독 버튼 여기 위에 있으니까 구독 많이 해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다른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